않습니까? 휘에 크죠? 예, 나든 선수가 좀, 그니까 왜 예전에 그, 이, 이베비 왜, 이 테란데 프로토스전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강민 대 이윤열 둘이 경기할 때, 강민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들어와, 막 이러면서, 최면을 걸어서, 예, 예. 저, 누굽니까, 이, 이윤열 선수가 확 본진에 강습을 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병력들 잡아먹고 이제 강민 선수가 그냥 경기를 승리한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족과 이제 선수들이 바뀌었다 뿐 나도현 네. 선수가 약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 지금 기분이 좀 듭니다. 주변은 그 나도현 선수의 본진에 이 팩토리에서 벌처의 속옷과 스파이더 마인업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승리 잡았다는 거죠. 진짜 예, 이윤열 선수도 마지막에 이제 최후로 이제 거의 이겼다라고 네. 생각이 될 무렵에 벌처들 한번 했었죠. 네. 이거는 의미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스타포트가 세 개인 걸 모르는 거죠 전혀. 아니 스타포트가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 다수가 있으면 그나마 노출됐고요. 아 서비스 좀 더 어렵게 진행돼 갑니다. 상대편의 네. 본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지상균 이세 투자를 해도 병력이 모자를 판인데 네, 골리앗은 어떤 지형을 좀 활용 최고의 예, 공격이네요. 사실은 네, 이번에 지상 공격과 함께 곳곳에서 많이 조심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공격으로 뭔가를 네, 이득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네.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죠. 예, 히드라 가디언과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예. 원래 오리지널 예. 시절의 예. 최강 조합이에요. 아, 그... 가디언을 잡기 위해서 골리앗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접근하는 골리앗은 히드라로 우리가 잡아주겠다 막 이런 건데 골리앗과 가디언의 어떤 서로 탱크 그리고 히드라를 보호하기 위한 막 이런 컨트롤 싸움이 좀 재미나게 펼쳐지죠. 그 이외에 골리앗이 안 좋아지기 이전에 저 히드라 그러니까 바이오닉 테크 조합에 아주 강력한 조합이지 골리앗은 뭐 힘들죠. 네, 그 들어갑니다. 세 명이기 때문에 지상 화력전에서는 당연히 테란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드라스에 태워가지고 골리앗이 접근을 했네요. 아, 또 벌쳐도 히드라하고 싸움 잘합니다. 예. 그리고 탱크에 원거리 지원 사격도 있고 가디언은 또 레이스까지 도망가기 바꿔요. 이거는 어떤 형태였나요, 성학수 선수? 이거 만약에 뭐 이 공격 안 먹히면 지지를 치겠다 이런 의도였을까요? 그래도 10시에 또 추가적으로 해철을 건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아, 버티고는 네.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반대쪽을 치겠다. 아, 이거는 지금 본진을 계속 두드리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지금 본진의 병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저기다가 히드라리스크 내리는 건 약간 의외네요? 베럭스가 시야에 들어와서 그곳 앞에 골리앗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탱크가 본진에서 여기 때리거든요. 이제는 뭐 나도현 선수 거의 마무리성 공격인 것 같은데요. 나도현 선수 해야죠. 본진 쪽의 자원도 얼마 안 남고 확장 쪽도 꽤 오래전보다 했어요. 상대편 서학 선수는 계속 10시 가져가고 있는 상황. 여러가지 액션 취해야죠. 뭐 디파일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병력이 없죠 지금 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6개 이동합니다. 본진이죠? 지금 오버로도 있으니까 여기 내려서 일단 싸워주고 예. 지금 저거보다 테란의 유닛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나도현 선수가 서아스의 본진을 예, 공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뭐, 디파일러를 좀 잔뜩 뽑아두긴 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을 통해서 확정기사 먼저 견제를 하고, 예. 그러고 볼 듯, 나도현. 히드라 디파일러 조합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고, 뭐, 저글링 또는 러커가, 예, 디파일러하고는 그냥 아주 그냥 궁합이 잘 맞는 유닛이라겠어요? 네. 기억도 못 지키네요. 네, 바로 뒤 당하죠. 별다른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우스턴 쪽에서. 뭐 나도현 선수도 뭐 본진의 자원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뭐 한국이고 뭐 어떻게든 이 병력 한번 하우스턴 선수가 막아내게 되면은 나도현 선수 자원은 뭐 얼마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인가요? 네. 지금 그 멀티점 공략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본진 공략해야 하는 것도 괜찮죠. 네. 나도현 선수 수학선 쪽에서 또다시 6시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력들은 있고요.
오버로드 한 7개 정도 스캔으로 확인했죠. 네. 그래도 쏘던 것 마저 쏴서 해체를 파괴했고 드럭시만 날아가네. 이거 또 본진 쪽에 있던 병이 치러 나는 건가요? 3명이 또 쏘았습니다. 드럭시 막 뚫려서 떨어져도 아 이건 뭘지도 못 지키죠. 네, 여기 밀리면 미네를 킬 데가 없을 거예요. 선수 드럭시 잡은 거 뭐 별로 의미 없죠 지금은. 네. 네, 이제는 5시 쪽밖에 안 남아있는데 결국 중앙 쪽에 있는 두 선수의 병력이 한번 맞붙겠네요. 저기 밀리면 중앙에서 밀리면 저학수 5시도 불을 번 뻔한 거고요. 어떻게 될지. 아 깨졌습니다. 올리미널도 깨졌고 이제는 견제할 때가 뻔하겠다. 힘을 지키겠지 서로 양성. 보잘 것 없어요 병력이. 네. 나도연의 사실은 합정기술을 밀었던 병력을 받아치기도 중앙에 이미 배치된 병력도 있는데 저글링이 바롭다 안 되어있죠. 여기저기 병사들이 많습니다. 나도현 선수. 네, 뭐, 나도현 선수의 자원줄이 끊긴다고 해도 남아있는 병력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커서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곧 끊길 분위기에요. 거기다 나도현 선수가 지금 자원줄이 끊기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예, 좀 10시 쪽에 미네랄도 좀 남아있고. 아, 시도하나요 이제? 예, 그리고 또 뭐 본진에 있는 그 미네랄 그 조금 예 내동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아까 한번 밀렸기 때문에 자원 남아 있습니다. 예. 중간에 닥터 치고 아 아직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나도현의 중앙 병력들은 다 모인 거 아닙니다. 더 가죠. 네. 중앙만 여기만 이기면 되니까 병력 맡길 거 없죠. 중앙도 뭐 뒤를 치고 본진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네, 뒤쪽에 병력도 몰려 갈 수 있거든요. 네. 8시 쪽에도 많이 있고요. 아, 글쎄요, 쉬들어. 바쁘죠. 아, 움직이네요, 나도 선수. 네, 뭐, 바쁘죠, 만에. 탱크가 포격하면, 아, 또 이렇게 들어가면, 예, 또 마이는 또, 예, 바쁘죠, 막 알고 한게 없거든요. 아, 예. 예. 선별한 것 같네요. 뒤로,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네, 바쁘죠의 해체들 오히려 골리앗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또 탱크는 펑펑 때리면은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에요. 네. 다크스웜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 물론 뭐, 예, 버러우 되어 있는 유닛들은 스플래시 데미지 안 입는데. 그래서 점에 천천 감을 본다면은 하얀색 선수의 점은 뭐 거의 다 꺼졌어요. 아, 이제는 정말 힘드네요. 네. 오버로드 내리기도 힘듭니다. 히드랑 두색이 내리는 것으로 제 역할 다 했어요. 전사했거든요. 탱크 자리 잡죠. 마지막 멀티죠, 사학수 선수. 네, 자원줄 끊깁니다. 야, 이건요. 예, 이건 아무리 억울하고 안타까워도 지지를 안 칠래야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학수도 다음 경기 전태규와의 경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쵸. 바로 와요, 쉬지도 않고. 아, 예, 지지, 예. 예, 마도현 선수 당당하게 1위로. 네. 예, 출하네요. 첫 경기에서 전태규 잡고 두 번째 경기에서 사학수 잡고, 나도현 선수. 16강 마지막 경기부터 아주 탄력 받아서 좋은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나도현 조1위 확정지었고 2승으로 16강 본 경기 때만 하더라도 8강 진출이 유리했던 성학성 마지막 경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현 2승으로 조1위 확정.